난 궁금한 게, 요 대신 무슨 뜻일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이거 지켜보고 있다의 목적어 없어도 그냥 당연히 지켜보는 대상이 누구겠어? 나 이긴 사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본격으로 가진 게 맞아. 본격이요.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어떤 자의식을 촉발한다고. 이제 가도 진주 떴었고, 가도 진주 떴으니까 이제 이런 문장이 좀 우리한테 맞는 급이야. 아까 걔는 너무 지금 초딩 같았어, 그 질문은. 가주 진주인데 이 얘가 어찌됐든 간에 얘가 2부이고 어찌됐든 간에 얘가 C잖아. 근데 C가 지금 비교급이잖아.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하겠다고 얼랏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베리 같은 거 안 쓸 거잖아. 그 말도 알아듣지? 어찌됐든 간에 훨라 쉽다고. 훨라 쉬워. 뭐 하는 게 훨라 쉽냐면 뭐 하는 게 훨라 쉽다? To move 하는 게 훨라 쉬워. 아 정말 어떻게 맞춰야 돼? 나 잘할 수 있다. 안 해. 안 해, 안 해. 훨라 쉬운데, move under the radar야. 야, 그, 레이더망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쉽대. When no one knows야. 아무도 너를 모를 때야. 그리고 아무도 너를, 너한테 관심을 가질 때, 갖지 않을 때. 갖지 않을 때.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저 말이 무슨 얘기야? 레이더 아래에 무브하기가 훨씬 쉽다. 얘가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레이더가 돌고 있는데 요 아래에서 움직이면 레이더에 잡히겠어? 안 잡히겠어? 안 잡힐 거라고. 근데 어떨 때? 아무도 너를 모르고 아무도 너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돌아다니기 쉽다고.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은 어떤 거지? 위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오겠지. 그치? 그럼 한마디로 레이더가 나를 비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그럴 때는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 근데 레이더 아래에 있으면 돌아다니기가 쉽다고. 그럼 한마디로 이럴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레이더가 이렇게 쭉 비추고 있으면 저 비추는 자리 말고 요 바로 밑에는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 앞에 앉는 애들은 가끔 얘가 졸아도 모를 때가 많아. 내가 보는 게 항상 저 뒷줄 애들이거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열심히 들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 내가 앞에 애들 잘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꾸벅꾸벅 좋은 새끼 존내만한 카메라 잡고 졸고 있어. 그럼 뭐라고? 이 네가 아무도 너를 모를 때 아무도 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So you can mess up and be rough and get dirty.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있는데 and가 두 번이나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너는 mess up 엉망진창이 돼서 be rough and get dirty니까 뭐야? 이때 rough를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옆에 한국말 뭐라고 해놨어? 난폭해지고 지저분해진다고? 왜냐하면 no one even knows니까 아무도 심지어 아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심지어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에 지금 여기에 당연히 대절이 날아갔겠지? 네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니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심지어 니는 우리 시험지에서 만났던 문장인데? 위닝을 하면, 이러면, 셀프 어웨어니스가 올라간다며. 그치? 근데, 여기서 위닝을 안 하고,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이거의 지금 셀프 어웨어니스의 반대말이 지금 뭐야? 노원? 노우즈잖아. 아무도 모를 때잖아. 그럼 아무도 모를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어때? 얘가 지금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어? 아무도? 네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를 때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닝이라는 이 자리에 지금 반대말은 지금 뭔데? 결국 뭐 내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할게. Get dirty 할게. 얘하고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반대말의 개념인 거야? 얘하고 얘가 지금 반대말의 개념인 거야? 정리되고 있어? 내가 스스로를 의식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기고 있을 때, 한마디로 잘하고 있을 때 근데 아무도 날 모를 때 오히려 난 못한다고 거지같이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but as soon as지? but as soon as but은 계속 얘기하지만 문장의 대가리에 나온 뭐 and but은 계속 접속사로 취급하지 않아 진짜 접속사는 누구다? as soon as란 말이야
에스네즈. 내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부사절에서 독사 맞지? 그러면 얘를 벗이 왜 나왔나 생각해봐. 지금 법 앞은 플러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인데 법 B는 네가 윈 하기 시작하자마자지. 윈 하기 시작하자마자 and others start to notice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 시작하자마자 괜찮아? 그러면 네가 이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 시작하자마자 you are suddenly aware니까 너는 갑자기 인지를 하지? 나 지금 여기다 SV 계속 안 쓰고 있는데 이래도 되지 않아 이제? 안 써도 되지? 이 어웨이 목적어조로 지금 대신 나온 거야. 넌 인지하기 시작해? 네가 뭐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문장 대처를 완전할 건데 이거 진짜 완전한 거 맞아? BPP야. 이거 뭐라 그러지? 현재? 무슨 완료야? 현재? 진행? 수동이지 그지? 토요일 아침 이거 완전한 거 맞잖아. 네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봐봐. 얘가 옵절부드 되고 있으면 인식이 늘어나면서 다시 이기고 있으면 옵절부드 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는 한마디로 아무도 몰라? 그때는 한마디로 노티스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안 된 거지. 옵절부드가 노티스드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지저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이 둘을 이렇게 지금 대립시키고 있는 중인 거야. 이해돼? 괜찮아? 한 번 더 떠들 거야 어차피. 우리 지금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봐요. You are being judged. You are being judged. 계속 나오지. 너는 이번에 판단하고 판단받고. Be, being, PP로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송태야. 지금 니네가 힘든 게 난 뭔 줄 알아.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국어가 어려운 거야 지금. 그렇잖아. 뭔 말인가 지금 쉽잖아. 넌 지금 판단되고 있다고. So you worry that others인데. You worry that others니까 네가 걱정한다고. 네가 어디야 또? 걱정하는 거 어디였어? 어디요? 여기지? 이거 어디 내가 나눠준다. 너 걱정해. 너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아덜즈가 디스커버 할까봐 너의 플로우즈 앤 위크니스를, 너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할까봐 걱정해. 그러면서 결국은 너는 시작해. 뭘 시작해? Hiding your true personality니까 너의 진정한 인성, 인격을 숨기기 시작해. So you can be a good. 내가 지금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뭐야? 문제 유형이 뭐야 지금 너네한테? 제목 찾기지. 원래 내가 이렇게 주제 제목 찾으면 한두 문장 있고 주제만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아? 내가 지금 주제만 내가 끝까지 지금 안 정하고 있거든? 왜 그럴 것 같아? 니네한테 지금 찾으라고 할 거야. 난 지금 원래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해석 쭉쭉 다 해주고 있는 중이야. 니네한테 찾으라고 할 거라고. 지금 국어가 지금 니네랑 힘들고 있거든? 너는 너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기 시작해. 그래서 you can be 네가 될 수 있는데 good role 모델이 될 수 있고, 야 C1이지? 그리고 good 시리즌이 될 수도 있고 C2지? 그리고 C3야? 어 리더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어리더? 야, 꾸며주겠지?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네가 느껴지는 건 뭔데? 한마디로 네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면 안 받고 있으면? 이 상황이 지금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조금 아까 관찰되고 판단되고 있는 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거 맞아? 업적으로 되고 있는 거 맞냐고. 그럴 때는 네가 다른 사람을 계속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알아낼까 걱정하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성격을 숨기기도 하잖아.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곤 하잖아. 됐어?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is야. 그러면 there is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nothing, something 같은 놈들은 항상 뒤에서 꾸며줘야지. nothing wrong이지. wrong nothing 하면 병신이잖아. 그지? 그럼 그것에 잘못된 건 없다.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거야. 말 바꾸면 뭐다? 뭘 받아서? 업절부드가 돼서?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 굿해지는 거. 업절부드 받아서 굿해지는 게 나쁠 건 없어. But 이렇게 나왔어. But
여기까지 읽었는데 있잖아. 여기까지 저 맥락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난 거 인정해? 우리 아가들이 문장 하나하나 하나를 읽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는 항상 못 찾잖아.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이제 벗이 나와. 벗! If you do it이 나왔는데 나 화면 좀 올릴게. 벗이 나왔어, 벗. 여기 질문해 지금. 여기도 벗이 한번 있잖아, 친구들. 봐. 여기도 한번 벗이 있었고 여기도 지금 벗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지문에 벗이 이렇게 두 번씩 나와 있으면 벗이 들어가 있는 단락을 이렇게 잡아. 벗으로 시작하는 문장, 벗으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단락을 잡아서 ABC 순서별이라고 한다고. 그 순서별 잡아주라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옆에다 적어야지. 순서별 중요하고 단락 순서별 중요하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But if you do it at the expense of being who you really are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국어 수업하고 있는 중이야. 여태까지 내가 떠든 게 이 맥락 안에 있는데 이 but 다음에도 계속 저 맥락 안에서 노는지 보면 되는 거야. 네가 그것을 한다면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얘지. 얘가 가리키는 건 얘야. 지금 얘 that을 it으로 받은 거야. 그럼 네가 그것을 한다면 여기다 빨간 거 붙일게. At the expense of는 이거 뭐뭐의 비용으로 하지 말고 뭐뭐를 희생하여가 훨씬 좋아. 뭐뭐를 희생하여. 그럼 뭐를 희생하였냐면 여기에 빙이 걸렸지. 전사 때문에 빙 걸린 거 맞지? 그럼 뭘 희생한대? 되는 것을 희생하여 괜찮아? 근데 되는 걸 쓰는데 이때 되다가 또 몇 형식의 피가 흐르니까 이 형식의 피가 흐르니까 뒤에 누굴 긁어야 돼? C 자리에 who you really 아는 C 자리에 뭘 쓴 거야? C 자리에 의문사를 쓴 거지? 그럼 네가 진짜로 누구인지지? 괜찮아? 그럼 네가 진짜 누구인지가 되는 거 진짜 너라는 애가 되는 것을 희생해서 네가 그것을 한다면 저 말은 무슨 얘긴데? 나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정말 난폭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주목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나의 약점은 싹 다 감춘 거야. 그래서 나 지금 되게 건강하고 훌륭한 시민이야. 롤 모델 같은 사람이야. 그럼 지금 나는 뭐를 희생했지? 지금 네가 지금 뭘 했어? 너 지금 관찰받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뭘 희생해서? 진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희생해서 그럼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췄다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럼 만약에 if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면 다시 주어 동사 나올 차례잖아. 그 주어 동사는 여기요.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는 여기니까 이 새끼 이 가운데 쌍컷만 무슨 짓 하겠어. 또 분사 구문 하고 있는 거야. 부연 설명하려고. 근데 분사 구문인데 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능동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해석을 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괜찮? 그럼 결정하면서인데 이건데 봐봐. 결정하면서 끝났을 때 이 새끼 또 들어가잖아. 그치? 얘가 플리즈가 제발이야 아니면 기쁘게 하다야? 기쁘게 하다면 동사니까 얘 주관될 거 아니야? 인정? 그럼 얘가 주관되니까 이 주관대가 꾸며주는 건 앞에 있는 결정일 거 아니야? 그럼 결정을 했는데 얘가 결국은 나 좋은 결정, 남 좋은 결정, 남 좋게 하는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왜냐면 난 지금 선한 모습을 위장하고 있거든. 그지? 뭐 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가 또 전치사니까 또 뒤에 ing 나왔어. 누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네가 계속 이렇게 이런 짓을 해나가고 있으면 너는 you are not going to be니까 너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나 봐봐. be not going to be에서 난 얘가 지금 여기서 1V야. 있다야. 왜냐면 얘가 지금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여기다 땡땡땡 이렇게 적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포지션 얘기하는 거야. 우러러보는 자리에 매우 오래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잠깐만 설명 다 했어. 내가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떠들었었거든? 관찰되면 스스로 의식하면서 위닝을 해. 사람 눈에 안 띄면 아무도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해. 이 맥락인데 지금 읽은 맥락을 보면 계속 관찰돼서 선한 짓만 하게 되면 자아를
잃는다고 자아를 잃게 된다고. 자아를 잃게 되면서 결국 네가 있는 그 자리도 오래 못 지킨다고. 왜냐면 결국은 뽀록 날 거 아니야. 그 자리를 오래 잊지 못할 거라고. 그럼 이 맥락이 지금 요거를 좋아하는 맥락이었잖아. 그 전까지는. 근데 얘를 지금 그대로 갈고 있는 거야. 얘를 다시 꺾은 거야. 얘를 꺾었다고. 알아듣겠어? 지금 이 문장은 이걸 계속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면 결국 네 그 자리에 오래 있지도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한마디로 이 모습은 참 모습이니까 가식적인 모습이니까 가식적인 모습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다? When you start to apologize, 뭐야? 네가 뭐 할 때? 네가 시작할 때 apologize for 뭐 하기 시작했어? 사과하기 시작했지? 근데 이 사과의 이유가 뭐야? 지금 얘가 이유거든? 왜 우리 감사합니다 할 때도 thank you for 하잖아.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apologize for 하면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거든? 너라는 자신 때문에 사과하기 시작했어.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너라는 자신을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너라는 자신을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라는 자신 때문에 사과하기 시작했으면 부끄러워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건 내 눈이야? 남의 눈에 맞춘 거야? 남의 눈을 의식한 거 맞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멈추게 되는 건데 스탑은 투 나와도 아이인지 나와도 둘 다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둘 다 되는데 이 새끼는 왜 이번에 아이인지 썼지? 이렇게 하면 하기 위해 멈추니까 하는 걸 멈추니까 여기다 절대 투 쓰면 안 되겠지? 이러면 하기 위해 멈춰야 되잖아? 넌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고 너는 이번에 또 뭐? 이기는 걸 멈추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퍼머넌트 틀리니까 영원히 영구적으로지. 그럼 이 친구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 스스로를 의식해서 너무 스스로를 가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하고 다 푸는 게 몇 번이라고? 다 몇 번이었어? 봐봐. Stop judging others니까 얘는 누구를 판단해? 그만하래. 다른 사람 판단을 그만해.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 감추기를 그만하라는 얘기지? 내 말 맞아? Why disappointment는 왜 실망은 hurt 비판보다 더 아픈가? 3번 winning and losing 위험하게 뭐하고 있는? misleading이니까 오해를 이끌고 있는 mindset 마음가짐이야. 봐봐 winner, inner trap이야. 그러면 뭐야? 함정에 빠진 위너들이야. 근데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식하다 보니까 to be themselves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우리 왜 투투잖아 투투. 너무 뭐해서 뭐할 수 없다잖아. 이제 마지막 5번이야. Honesty가 가장 좋은 정책인가? 적들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다 몇 번이었다고? 4번이 맞지? 그럼 4번에다가 발라놓고 그럼 이제 됐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문장이 하나하나 읽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맥락이 그대로 가나 보라고. 그러면 나와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 맨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뭐하는 게? Self awareness가 awareness 해서 winning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좋다 좋진 않다. Self awareness 해서 아이고 지금 안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좋지만은 not 굿이라는 얘기지.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이기고 있는 게 결국은 좋다 좋지만은 않다. 좋지만은 않다야. 왜 좋지만은 않다? 왜였지? Hiding 뭐 했으니까? His 뭐를? True personality를. 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의 내가 여기다 히즈라 썼지만 허도 내 실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감췄으니까. 다 됐지? 그럼 이제 봐봐. 이거 좀 적어놨어. Self awareness가 winning을 하는데 이게 not good은 좋진 않다고. 왜냐하면 진정한 성격을 hiding 감췄으니까. 괜찮나? 다 적었나? 그치? 기억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됐어. 지금 이제 본문에서 있잖아. 그럼 나 이제 장난칠게. 이렇게 떠들다가 요 맥락으로 바뀌기 시작한 문장이 어디야? 찾아봐. 여기까지 떠들다가 이 맥락으로 바뀌기 시작한 문장이 누구라고? 얘라고. 친구들아.
알아듣겠어? 얘가 주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옆에 한국말도 같이 밀어. 서술형 영작 이런 거 생각해. 아이고, 요즘 서술형 영작이 주제문이 서술형 영작이 많이 나오거든. 얘는 주제문 문법이면 같이 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무리 벗벗이 두 번 나왔어. 나 좀 봐봐. 처음 벗, 아무리 이 벗이 나왔어도 여기까지 벗은 계속 요 맥락에서 노는 거였어. 그치? 근데 마지막 나온 벗이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요 벗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좋지만 않더라고 꺾어버린 벗이었던 거야. 다 됐어? 구조 잡았지? 됐어. 여기까지 떠들었어? 주제문 다 잡았어. 주제문 다 잡았어. 숙제 좀 적자 이제. 숙제 적을게. 우리 저번 숙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검사 맡아야 되는 숙제가 모의 세 주문 해석이었지. 그리고 이과 파트 3까지였지. 이과 파트 4 내가 숙제 안 해줬었어? 네. 우와. 좋아. 그럼 이거 파트 4 오늘 추가할게.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 파트 4를 한 과도 안 했어? 아 그래? 그럼 맨 처음 했던 거가 2과는 맞지? 나 우리 오늘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나?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니까 나 숙제 좀 낼 거다. 뭐냐면 숙제가 우선 1과 해서 마무리 줘야 되겠지. 1과 해석하고 2과 파트 4 1과에서 이거 봐. 철민이 진짜 숙제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모의 내가 몇 지문 떠들었어? 하나밖에 안 떠들었지. 모의 한 지문만 해석할게. 모의 한 지문이 몇 번? 24번 해석할게. 이게 숙제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야 테스트를 집에서 준비해야지. 여기서 하면 시간 없다잉. 오늘 이과 영작이잖아. 그러니까 이과 영작이니까 테스트는 단어는 우리 스펠 뭐 봤어? 이과 스펠 처음 봤지 오늘? 오늘 처음 보지? 그러니까 3과 스펠 3과 영작으로 할게. 3과 스펠 3과 영작으로 가자. 됐어? 오케이. 3과 영작.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 고생해. 이거 파트 4예요. 이거 파트 4.